오늘 리뷰할 제품은 알싸이에서 나온 M120D 플러스라는 공랭 쿨러입니다. 이 쿨러의 특징은 지금 보시면 CPU 온도가 쿨러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한번 사봤고요. 먼저 언박싱을 하고 조립을 한 다음에 윈도우 설치하고 우리 하드웨어 인포랑 이 온도 표시하는 거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박스 뒤에 이 와샤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도 인텔 1700용 부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부품 박스가 별도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네요. 먼저 봅시다. 지금 여기랑 똑같죠? 아마 뒤에가 역날 팬일 거예요. 이게 역날 팬 같네요. 모양이 좀 다르죠? 개인적으로 저는 쌍팬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얘는 분리를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선을 이용해서 하는 거긴 한데, 다행히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온도 센서 선 같아요. 팬 교체 같은 거를 하기 힘들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네요. 히트파이프 여섯 개. 또 선이 중요합니다. 선정리를 위해서 5V ARGB Y자로 되어 있고요. PWM이 있고요. 이 SATA 전원은 꽂아야지 되는지 안 꽂아도 되는지는 설명서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선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요. 손잡이도 들어있네. RSI 드라이버가 들어있네.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큰게 들어있다니. 이게 긴 드라이버가 없으면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없는 사람 저걸로 컴퓨터 조립해도 되겠다. 신제품이라서 1700 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로 다 되네. 가운데가 1700이네요. 설명서를 보고 해야겠죠? 요런 게 있고, 여기에도 홈이 있네요. 이거 홈하고, 여기 홈하고 맞추는 것 같아요. 가운데. 딱 맞진 않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튀어나온 와샤를 이 위에다가 조립을 하는 것 같아요. 딱, 오케이. 이걸 결합하니까 좀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반대를 깼다, 하나를. 이거 앞뒤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앞뒤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립이 되고요. 그럼 이 박스에 붙어 있던 와샤는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 중간에 와샤가 들어가는 건데, Only for mini 보드라고 써 있어요. 일반 보드에는 안쓸것 같아요. 그죠? 메인보드에 장착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CPU는 i5 12600K입니다. 아무런 방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왠지 여기 홈이 여기 자리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잠그면 되죠. 크라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CPU가 이렇게 장착이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나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기 하고 이걸로 잠가주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앞뒤를 잘 보십시오. 앞에, 뒤에, 펜 모양이 다릅니다. 이걸로 하셔도 될것 같네요. 선이 위쪽으로 갈게요. 쿨러에 들어있던 서멀이고요. 12.5W라고 써있네요. 이게 그죠? 전도율. 이 커버 있잖아요. 이 커버가 벗겨져요. 그냥 벗겨지는구나. 이렇게. 드라이버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죠. 오씨, 뭐야? 뭐야? 이렇게. 오케이. 됐다. 됐어. 조립은 간단하네요. 이렇게 하고 다시 커버를 꽂아야겠죠. 튜닝램 간섭이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1번 슬롯에 튜닝램 간섭이 있느냐 봅시다. 오. 튜닝램 간섭이 없네요. 딱 맞습니다. 미세한 차이로. CPU 팬 꽂고, 5V는 꽂아도 되고 안 꽂아도 될것 같은데, 이거 안 꽂으면은 자동으로 레인보우로 될 거예요, 아마. 요건 이따가 테스트할 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이 SATA 전원을 무조건 꽂아야 되는지 아닌지, 아마 온도계 때문에 얘를 꽂아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보니까 5V를 연결 안 했더니 RGB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SATA를 연결 안 했더니 온도계가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SATA를 먼저 한번 연결해 볼게요. SATA를 연결했더니 RGB랑 온도계랑 같이 들어오네요.
5V ARGB가 없는 보드를 쓰더라도 RGB는 작동을 하네요. 대신에 색상 조절은 안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온도가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어? 안 맞네? 37도 나오는데 27도 나오네? 일단 프라임을 돌려가지고 온도를 올려보죠. 스몰로 하고요. 그냥 다 켜놓고 할게요. 돌려보겠습니다. 49도밖에 안 찍히는데요, 지금. CPU 인포상에서는 80도 때로 나와요. 프로그램은 코어의 온도고, 이 쿨러는 히트싱크 온도고,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실망인데? 너무 안 맞네요. 이거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습니다. 이 쿨러 망한 것 같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그냥 멋일 뿐이네요, 이거. 겉멋이네. 지금 AVX2는 끄고 돌리고 있으니까 또 70도대로 나오네요. 이게 일반적인 작업 환경이죠, 사실은. 공랭으로도 역시 12600K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실험도 망했습니다. 크라켄의 그런 온도 체크랑 전혀 다릅니다. 이 온도계 때문에 6만원짜리 사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4만원짜리, 3만원짜리 써도 충분한데. 이 쿨러를 살지 안 살지는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온도는 정확하지 않다. 듀얼팬인데 풍절음은 없어요. 그건 좋네요. 그리고 선도 깔끔하게 잘돼 있고. 여기서 제가 SATA 케이블을 빼볼게요. 온도계만 꺼지는지 어쩐지. 다 꺼지네? SATA 전원을 빼니까 RGB까지 다 꺼져버리네요. 이제 해볼 건다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쿨러에 대해서. 이건 화이트 나와도 안 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